하하. 많은 그림쟁이들의 사랑을 받고 내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 그림 앱 이비스 페인트를 사용해 볼 거예요. 짜잔, 오늘의 콘텐츠를 도와줄 러프 오노스바 메구밍입니다. 익스플로전! 러프 선화 둘 다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그려왔어요. 이제 보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네요. 몸이 좀 큰 것 같네요. 특수 브러쉬에 있는 픽셀 유동화를 이용해서 여린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살살. 지금 보니까 캐릭터 좌우가 바뀌었네요. 캐릭터를 좌우로 보면서 확인할 때는 옆에 있는 캔버스 그리고 수평으로 뒤집기를 해주면 됩니다. 생방에서 우리 마법사분께 얻은 팁이라고요. 찡긋. 제가 그림앱을 쓸 때마다 어떤 브러쉬를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선화에 따라 맞는 브러쉬, 채색할 때 맞는 브러쉬 각자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화는요 살짝 거친 느낌의 연필을 사용했고요. 채색은 텍스처가 없는 깔끔한 글라스펜을 사용했습니다. 밑색을 깔 때는 페인트통을 사용해서 원하는 부위에 클릭하면 알아서 색이 채워지는데요. 근데 제가 거친 느낌의 연필을 사용한 탓에 선의 빈 공간이 많아져가지고 전부 바깥으로 나가버리네요. 제발 한 번만 칠해줘라. 그냥 수제로 칠하겠습니다. 이비스 페인트에서 발견한 신기한 채색 브러쉬를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특수 브러쉬에 들어가서요 올가미 채우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테두리를 치면 이렇게 색이 만들어져요. 제가 알던 올가미 채색은요 점선 영역만 생기는데 이런 기능은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근데 컨트롤이 좀 어렵네요. 역시 수제로 칠하는 게 최고인가봐요. 기나긴 채색 타임에 지루하실까봐 준비해왔습니다. 편집자님! 아래 아래 머말리는 아가씨. 짜잔! 미스액 완성! 캐릭터를 칠할 때 어떻게 칠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레이어를 잠가서 색을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원 레이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클리핑을 추천드릴게요. 캐릭터 명암을 잡을 때 한 파츠씩 일일이 색감을 맞춰서 칠하면요 각 대비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맞춰줘야 하는 귀찮은 현상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그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캐릭터를 채색한 폴더 위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클리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레이어 옵션에서 곱하기로 전환한 뒤에 살짝 어두운 색으로 그림자를 칠해주면 명암 넣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캐릭터 색에도 잘 맞아요. 대박이죠? 말하는 대로 했는데 애가 너무 칙칙해요. 그럴 때는 곱하기 레이어를 레이어 잠금을 해준 뒤에 좀 더 밝은 색으로 입혀주면 됩니다.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살살 칠해주는 걸 추천할게요.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을 땐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 손이 막 그림을 가리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 아, 이게 보이려고 펜을 길게 잡는다는 게요. 몰입하면은 짧게 펜을 잡아서 자꾸 손으로 그림을 가려요. 참... 그림을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틀던가 펜을 길게 잡던가 해봐야겠어요. 아이패드로 촬영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대로 그림 끝나면은 밍밍하겠죠? 감칠맛을 더해줄 파슬리 들어갑니다. 축축축. 그림을 전부 하친 뒤에 왼쪽 상단에 있는 필터를 들어가서요 다양한 보정 쇼핑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맛보기로 시음을 해본 뒤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초이스 하면 됩니다. 비가 내린 연출도 있네요. 순식간에 가련한 여주인공 되기. 나중에 눈이나 물방울 같은 거 날아다니는 효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소스도 사용해서 배경을 놓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배경이 있다면은 한 번씩 적용해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비스 페인트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이비스 써보고 나니까요 마법사분들께서 적극 추천해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역시 우리 마법사분들이라니까. 그럼 안녕. 캐릭터 다리가 아파 보이니까 의자에 앉혀줄게요. 아까랑 똑같이 부모 자식 관계 설정으로 넣어주면 됩니다.